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간만에 일본 힙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에위치가 제 또 리액션 비디오를 샤라웃을 해줘서 고마워요. 저는 사실 일본 힙합에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사람이었고, 특히 에위치의 그 랩과 저는 플로우 스타일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. 되게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있고 좀 도판 바이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래퍼였기 때문에 좋아했었고, 얼마 전에 오지바비와 협업 때도 아 그 플로우는 아 여전했습니다. 저는 되게 좋아해요. 네, 되게 좋아하는 여성 래퍼고, 지금은 거의 일본의 저는 탑 래퍼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에위치 유튜브 계정에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. 첩보드 아티스트 래퍼 두 명이 있거든요. 슈그로 패밀리어, 시코 칼리토, 에위치가 함께한 롱이니스 리믹스라는 여기 뮤직비디오가 하루 전에 업로드가 되었는데,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. 왜 재밌느냐, 사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The First Take에 올라온 이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도 보면 좋습니다. 저는 이미 보고 왔는데, 사실 에위치는 지금까지 이제 뭐 보여줬던 음악들이 좀 하드하고 세고, 그렇지만 또 그 속에는 트렌디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, 이 곡은 완전히 올드스쿨 시스로 가고 있습니다. 그 랩 스타일 자체도 에위치가 완전히 올드스쿨로 가고 있어요. 좀 재밌습니다. 사실 전 에위치의 막 히트곡들이 막 생각나는데, 뭐 길라길라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, 이런 에위치의 그런 플로우들, 약간 옛날스러운 랩 플로우들을 좀 상상하기에는 조금 낯설었거든요. 근데 이 곡은 의외로 에위치는 좀 뭔가 트렌디한 플로우, 올드스쿨 플로우들을 넘나드는 뭔가 그런 어떤 두 가지 투 트랙을 다 할 줄 아는 래퍼라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뮤직비디오, 이 음악이 상당히 저한테는 재미가 있습니다. 가사 스타일도 보면 꽤나 올드스쿨적인 느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시간부터 슈그로 패밀리어, 시코 칼리토, 에위치가 함께 롱이니스 리믹스 뮤직비디오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Yeah. Is this mic on? (웃음) 저는 이 에위치의 목소리 톤 있잖아요. 그 남자 래퍼들의 그런 어떤 파괴력이라고 해야 되나?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래퍼들한테 약간 그런 게 에위치한테 느껴지니까 매력으로 느끼는 것 같아. 완전 이거 올드스쿨 시시잖아. 이런 곡은 들을 때 고개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. 오케이. 이분도 플로우 자체가 완전히 나이니스예요. 나이니스 플로우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약간의 변화가 있거든요. 진짜 완전 옛날 90년대 막 92, 3, 4년대 래퍼들이 썼던 플로우들 있잖아요. 뭐 초창기 제이지라던가 뭐 예전에 뭐 너리바이네이처의 트리치 같은 래퍼들이 썼던 플로우들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방식이지. 뭔가 기관총 같이 쏴야 되잖아. 따라라다 따라라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일본 힙합의 매력인 것 같아. 사실 일본 힙합은 잘 찾아보면 트렌디한 음악 스타일보다는 소신껏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저는 꽤 많이 보였거든요. 가족사진 컨셉 장면이 너무 재밌다. 이 곡은 바운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루브가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.
이 두 분 플로우들은 다 기관총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. 딱 옛날 한국 힙합 초창기 때 느껴졌던 어떤 래퍼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줬던 공격적인 플로우들 있잖아. 약간 그때 바이브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. 간만에 일본 힙합에서 듣는 진짜 빡센 플로우인 것 같아. 훅이 너무 맛있어. 음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레게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고. 저는 이로써 알았어. LH는 트렌디한 플로우들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올드스쿨 플로우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두 가지의 그 영역에서 재능이 다 있는 것 같아. 오, 오, 약간 한국에 제시가 이렇게 내뱉을 것 같은 그런 오스쿠 플로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바이브랑도 비슷한 것 같아. 뭔가 어르신의 약간 환갑잔치 같은 배경에서 처럼 빡센 음악이 나오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. 아 이거 진짜 재밌다니까. 아 좋다 이거. 베이프의 착장들도 이쁘죠? 예, 저 베이프 참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예, 잘 봤습니다. 이야 진짜 올드스쿨 힙합으로 돌아간 느낌도 있고 제가 옛날에 알던 일본 힙합의 느낌으로도 돌아간 것도 있고 그리고 래퍼들의 래퍼 이 3명의 플로우 자체도 완전히 올드스쿨로 가버렸다. 2023년에 이런 비트와 이런 바이브와 이런 플로우를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재밌어요. 그리고 특히 이 제가 여기 오늘 처음 보는데 사실 슈글러 패밀리와 시코 칼리토 이 두 분의 랩 플로우는 저는 90년대 붐벨 랩 스타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각자마다 약간 색깔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관총으로 싸대는 듯한 맹렬한 플로우를 내뱉는 스타일들은 거의 뭐 91년, 92년, 뭐 93, 94년 전 이때까지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. 약간 그때의 느낌들. 야, 뭐 마치 그 너리바이 네이처의 트리치가 쏘아대는 플로우 마냥 그렇게 내뱉었던 것도 인상적이었고 LH의 그 마지막에 약간 싱잉이 들어간 그 빡센 랩 플로우들 있잖아요. 와, 이거는 뭐... 아, 너무 잘하는데? 저는 그녀의 팬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. 아 역시 잘해. 그러니까 에위치의 랩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테크니션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해요. 테크닉이 있어요. 기술적인 면모들을 많이 갖고 있는 래퍼기 때문이에요. 단순히 목소리가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뭔가 퍼포먼스 같은 데 있어서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랩에 기술적인 면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제가 무슨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그 어르신들이 그 60세가 이제 되시면은 60세가 되실 때 생신 때 그 잔치를 하거든요. 환갑이 되셔가지고 환갑잔치 하는데 약간 그런 컨셉으로 거기서 퍼포먼스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즐겨 들었던 어떤 일본 힙합의 약간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더 진하게 올라왔어. 최근에 제가 듣고 있는 일본 힙합들은 사실 굉장히 트렌디하거든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치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